마이클 조던이 대학생인데도 앞머리가 좀 헝하는 걸 볼 수 있어. 마이클 조던 탈모라서 사실 그게 스킨헤드 한 거거든요. 침대에서 보고 있다면 구독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모발 이식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는 팩트 폭격 시간입니다. 탈모 치료 팩트 폭격. 10대부터 탈모 진행될 수 있나요? 탈모가 진행될 수 있어요. 우리나라에선 사실 흔하지 않은데 넷플릭스의 마이클 조던 시리즈 보시면 마이클 조던이 대학생인데도 앞머리가 좀 헝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마이클 조던 탈모라서 사실 그게 스킨헤드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서양은 빠른데 동양인에서는 20대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편이죠. 제가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고등학생의 유전성 탈모가 발현돼서 온 케이스는 손에 꼽아요.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고등학생의 발현 비율은 우리 동양인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. 네,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랍니다. 탈모 치료 팩트 폭격. 스트레스 탈모는 요새 또 뭐 학업이라든가 이런 뭐 교우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정말 휴지기 탈모, 몸이 정말 부서질 정도로 아프다면은 그럴 때 일시적으로 탈모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